산마루입니다. 오늘은 양양에서 자주 들리던 유명한 낙산사와 하조대회의 바다의 정취를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 남해항과 전망대와 해변의 부채바위 등 기암이 꽤나 볼 만한 죽도정.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또 쉬라는 의미가 담긴 사찰 휴휴암을 들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해항에 왔습니다. 고래사냥이라는 영화 촬영 장소였다 하네요. 남해항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본 풍광입니다. 아직도 날이 더워. 해산물 채취, 바닷가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낚시하시는 분도 있네요. 죽도정에 왔습니다. 성황당 쪽으로 올라 전망대와 죽도정을 거쳐 해변으로 내려가 기암 괴석들을 만나고 죽도암 쪽으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꽤나 가파른 길로 올라야 하므로 힘드신 분은 죽도암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죽도 해변 둘레길로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이곳 부채바위에서는 촬영감독 지시대로 포즈를 취해보았습니다. 서핑 메카로 급부상 서퍼들이 즐겨 찾는 죽도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성신의 성지. 오랜만에 휴휴암에 왔습니다. 시설물도 많이 생기고 관람객도 정말 많아졌네요. 근데 뭐 오케이요? 아, 나 터돌 잡았어. 물고기 봐. 잘하셨. 황업대가 몰려있고 갈매기들도 바위에서 편안히 쉬고 있네요. 휴휴암의 상징이 된 지혜 관세음보살이 있는 곳으로 올라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